In his interview with Esquire Korea in 2022, Ji Chong-wook talked about the drama he starred in. 이렇게 예쁘면 내가 책이 눈에 들어오겠느냐. 저도 지원 누나랑 다시 한번 작품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네요. 이때 기왕후에서의 캐릭터가 타완이라는 캐릭터였는데 왕이에요. 원나라 왕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기왕후라는 인물을 되게 연기하면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사랑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뒤통수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나를 보는 눈이 있다면. 킬러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옥상을 뛰어다녔다는 거. 이때 정말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요. 액션을 찍다가 다친 적은 그래도 아직까지 다행히 없었던 것 같아요. 팬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케어를 해주셨고 위험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대역분이. 사랑 잘래요? 좋아요. 잡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권경 작가님 톤의 글을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 이런 약간 알콩달콩한 로맨스 사이에 어떤 미스테리 사건들이 들어가 있는 게 대사들이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역하자마자 선택했던 작품인데 너무 이제 코미디를 해보고 싶어서 선택했던 작품인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사실은 선배님들, 그런 선배님들하고 어떻게 보면 막 친구처럼 그렇게 대사를 할 만한 말을 통해서 되게 선배님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것 같고 재밌었어요. 이거 우리 결혼 반지 맞잖아. 반지 안 버렸잖아, 너. 너 나 다 잊었다는 거 그 거짓말이지. 제 작품 중에서도 되게 애정하는 작품이고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뭔가 인물이 얘기하는 느낌이라기보다 테이크 다큐 같은 느낌의 드라마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하면서는 되게 제 스스로도 많이 투영을 시켰고 이게 뭐 사실은 시즌 2, 시즌 3 뭐 이렇게 약간 시즌제로 좀 조금 색다른 작품이에요. 네, 너무나 따뜻하고 뭔가 약간 저는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drama and film of Ji Chong-wook?